모잉, 머리 어떻게 드릴까요? 아, 예, 제가 헤어스타일을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전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아침이니까 모닝 파마를 하세요. 모닝 파마를 하면 할인해드려요. 모닝 파마요? 아, 지금 오후 3시인데 무슨 모닝 파마를 해요? 오빠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 1시요. 일어난 지 2시간밖에 안 했으면 모닝이지. 원래 53만 원인데 모닝 파마니까 13만 원 해드릴게요. 뭐 13만 원이요? 아, 왜 이렇게 비싸요? 아, 이 오빠 정말 너무 모르신다. 미스민! 용준 씨, 배용준 씨 몇 시 오기로 했지? 배용준이 여기 다녀요? 그럼, 용준이 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잘랐는데 아주 구질구질하고 궁상맞을 때부터. 대단하시다. 배용준 파란 머리 알죠? 예! 그거 내가 만든 거잖아. 원래 그게 별거 없어. 드라이기 고장나가지고 선풍기를 많이 달아 나온 머리인데 일본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대. 그리고 뭐 이거 이름 얘기하면 무조건 알 테지만 베컴. 베컴! 베컴이 우리나라 오면 그렇게 나한테 머리를 해. 사실 베컴 머리도 별게 없어. 아니, 커트하다가 내가 이렇게 졸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게 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내가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거고. 어떻게 모닝펌을 하실 건가요? 예,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모닝펌아, 무조건! 오늘 전문가의 손길을 한번 느껴봐. 미스민! 미스민 퍼벌! 머리 어떻게 드릴까요? 아, 네. 제가 좀 머리가 좀 길거든요. 네네. 짧게 커트해 주세요. 좋은데 머리끝이 너무 상했다. 트리트먼트도 좀 해. 됐어요. 그냥 커트나 해주세요. 관리를 할 줄 알아야지. 개털인 남자 누가 좋아해. 그럼. 근데 선생님,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미스민! 난 몰라 몰라. 나 알아보는 사람 또 생겼네. 내가 이래서 방송을 싫어해. 방송? 왜 그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보면은 미스코리아들 이러잖아. 원장 선생님이 추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 원장이 나잖아. 우와! 임용실에서 미스코리아도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소개시켜줄 수도 있는데. 미스코리아를요? 머리는 어떻게 하실래요? 아, 저 머리요? 커트 해주시고요. 예, 트리트먼트도 해주시고. 아이, 몰라. 그냥 비싼 거 싹 다 해주세요, 그냥. 말귀를 좀 알아듣네. 미스민, 커트 앤 트리트먼트 앤 트리피케, 플리즈! 어머! 와우! 컬 너무 이쁘게 말렸다, 진짜. 진짜 이쁘게 나오겠다. 아, 그래요? 근데 선생님은 한 개도 안 마시네요? 원래 내가 마는데 보니까 완벽해. 고충 하나도 없어. 아, 그래요? 근데 머리하러 온 거 보니까 무슨 기분 좋은 일 있나 봐. 예, 사실은요. 제가 오늘 소개팅이 있거든요. 제가 좀 나이가 많아요. 진짜? 오빠 몇 살인데? 25? 26? 고마워. 선생님도 어려 보이세요. 진짜? 그런 얘기 나도 많이 들어? 짜장면 배달왔습니다. 짜장면. 아니, 저기 오빠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요. 잠깐만. 아이고. 아니 지난번에 갖고 온 짜장면이 양이 너무 적잖아. 많이 좀 줘요. 아유, 그 곱빼기 짜장을 시키셔야지요. 이 머리도 내가 해준 거잖아. 짬짬한 머리로 매석이 10배 넣으렸으면 그까지 짜장면 한 그릇 공짜로 줄 수 있지. 나 정말 섭섭해 오빠. 아니 무슨 10배를요. 아, 밀린 외상값이나 줘요. 알았어. 사람이 많으면은 바쁘다고 안 주고 없으면은 또 돈 없다고 안 주고. 나중에 줄게. 우리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래. 아이 반주해야 될 텐데 정말. 웃긴 짜장이야 정말.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네. 저 머리로 동네 짜장면 배달은 지가 다 하고 댕기네. 자, 기자와 기자들 시간 개봉 박두. 좀 있으면 소개팅인데 이게 뭐예요? 잠깐만. 오빠! 아, 왜 때려요? 민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 나 구준엽 이후로 이렇게 잘 어울리는 남자 처음 봤어! 에이! 그래도 여자들 이런 머리 싫어한다고요! 싫어하지. 하지만 기억에 남겠지. 영원히. 아, 진짜 뭔 소리야! 에이, 거짓말쟁이! 진짜! 원장님, 근데 지금 나간 사람 무슨 일 있어요? 그렇게 마음에 드나? 좋아서 그렇게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귀엽다 귀여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피니쉬 들어갈게요. 예? 고마워 미스민. 뭐예요?
머리는 이분이 혼자 다 잘랐는데. 아이고 오빠 또 막말한다. 아 진짜 귓볼을 왜 만져요. 귓볼 만지는 사람 오빠가 처음이야. 영광의 자리겠더라. 거울을 오른쪽이 좀 긴 것 같은데. 오른쪽? 예. Miss me? Miss me? Right? Okay. 아 뭐예요? 머리를 왜 잡아 뜯어요? 미스민 가위가 이게 뭐야? 뭐야 이 사람 머리를 자르는 거 맞아? 야! 야! 니가 왜! 여자가 보자마자 도망가잖아요! 당신이 책임져! 책임져! 내 머리는 돌려줘! 책임져! 책임지라고! 책임질게! 책임질게! 잠깐만! 또 양다리가 정말 내 인기는 끝이 없어! 미치겠어!